자, 이 공간은 네. 홍제유연이라고 합니다. 홍제유연. 홍제유연. 홍제는 홍제천이죠. 홍제천. 네. 홍제천인데 이제 유연. 유연? 흐를 유. 흐를 유. 이 물이 흐르고 연. 인연할 때 연. 아, 그러니까 이 물과 흐르는 사람이 같이 어우러지는 아, 공간이다. 이어진다. 얘가 원래 그 한 70년대부터 있었던 네. 유진상가 건물인데 네. 얘가 좀 방치되어 있었는데 네. 복개가 되면서 세워진 네. 건물인데 얘가 사실은 이 콘크리트 보시면 이 기둥이 콘크리트 위에 있잖아요. 네. 보통은 기둥을 땅 위에다가 그치. 올리잖아요. 네. 땅 위에. 안전하게 하려고. 네. 근데 그 콘크리트 위에다가 기둥을 100개를 올렸어요. 그 콘크리트를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기둥을 놓은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네.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제 북한이 남침을 할 때 네. 탱크가 오는데 그 방어하려고 터뜨리기 쉽게. 아, 무너지게 네. 해가지고 못 오게. 그러려고 이제 콘크리트 위에다가 기둥을 아. 세웠다는 거고요. 그러니까 사실 지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휴전선이 있고 네. 파주 그리고 일산, 고양 그리고 은평구, 서대문구 이쪽이 쫙 평야지대거든요. 이쪽을 통상 서부 전선이라고 하고 만약에 전쟁이 나면 양쪽이 이제 큰 충돌을 벌일 수밖에 없는 곳인데 휴전선에서부터 쭉 밀고 내려올 때 네. 지형적인 방어선이 두 개가 있어요. 두 개가 뭐냐면 첫 번째 북한산이 있어요. 네. 북한산이 있고 그 밑쪽에는 안산이 있어요. 안산은 안산. 근데 요 사이가 약간 비어 있거든요. 요 비어 있는데 뭐가 그러냐? 홍제천이 흘러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큰 두 산이 있으니까 방어막이 만들어지는 건데 요 사이는 비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유사시에 적군이 이 길을 통과하면 무너뜨린 다음에 싸우겠다라는 전략적 기지였다. 고립시켜가지고. 그렇죠, 그렇죠. 만약에 북한산하고 이 안산이 뚫리면 네. 그 뒤에 뭐가 있냐? 청와대. 그렇죠. 여기를 통과하면 청와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보 문제를 생각한다면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공간에 와 있다. 무조건 사수해야 될 공간이다. 그렇죠, 그렇죠. 물 진짜 맑다. 물 깨끗한데. 물이 진짜 맑아. 굉장히 맑네. 야. 와, 뭐야? 갑자기 뭐 있어? 이거 SF 영화에 막 그러니까 비행기 나갈 때 탑주로 갔지 않아? 영화 트론 막 이런 거에서. 야, 근데 불이 이렇게 들어오네, 근사하게. 진짜 멋있다. 한번 색깔도 봐, 색깔도 봐. 색깔도 그래. 약간 요즘 뉴트로 감성 이런 거 아주 잘 들어. 오! 이게 SF 영화야. 노래 좀 잘해. 대박! 오! 오! 야, 여기! 오! 와! 너무 멋있다, 이게. 이게 서울이 정말 큰 거예요. 그죠? 만져본 데가 너무 많아.